준입니다. 오늘은 다음 둘째 날 호텔에서 차를 빼가지고 짐을 빼서 이제 배를 탈 생각인데, 배가 얼마나 타는 거지? 배가? 1시간 반? 1시간 30분인데 그러니까 배를 타려면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가 배 타는 곳에서 한 10분 거리인데 4시간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다 갔다 오고 먹고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공짜! 뉴질랜드의 장점, 주차가 다 공짜예요. 일단 시티에는 보니까 30분이죠. 그러니까 20분이 30분 이상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시티에서 10분만 걸어 나오면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어도 좀 더 두꺼운 걸 입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온다면 여름이라도 얘는 없다. 겨울은 얼마나 춥다는 거야? Can have two tickets at 12. 고기 버거. 아니 고기. 아니, 고기 안에 많아. 찍어라. 눈 찍어. 된장. 와, 여기 두 개 있네. 야즈, 푸 야즈. 어, 나른다, 나른다. 날라라, 야즈. 물 맞다 형, 근데 여기 물 막 고기는 너무 맞다. 바이크에서 중중중. 어디 가는 거라고 지금? 패러다이스. 지금 저희는 패러다이스까지 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차가 조만한 코롤라인데 저기 팻말에 땅 상태가 안 좋으니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희 차는 작은 그냥 조만한 차라서 다른 그런 거 아닌 그를 놔두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잘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는 가봐야 알겠죠. 3km랍니다. 한번 가보죠. 아니요, 히치하이크 컴다운. 히치하이크 만약에 컴백 타임. 여기다 왜 우리가 빚 갚아? 돈이 없어! 비싸!
우리는 지금 많은 커플이지, 많은 시츄에이션이지. 다들 차 타고 가는데 조명 차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겁이 많은 커플입니다. 갔다가 큰일 날까봐 겁 많은 커플. Let's go back. Take the car. Nothing will happen. Just driving slowly. 여기는 이제 퀸스타운, 그레노치. 퀸스타운 그 집 옆에 있는 지역 그레노치라고 합니다. 여행 둘째 날인데요. 정말 뉴질랜드는 어딜 가나 다 아름답습니다. 지나가는 동네도 아름답고 뭐 가는 데마다 정말 한 폭의 그림입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다 예술입니다. 강추. 와, 예술이 아름답긴 아름답단다. 정말 이 뉴질랜드는 무공해 지역입니다. 무공해 지역. 너무 깨끗하고, 호주랑은 바로 옆에 나라인데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거지? 참 합니다. 정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정말 신이 빚어놓은 그런 곳입니다. 신이 빚어놓은 진짜. 와. 너무 아름다워. 자, 마보. 마보? 준? 준? 마보. 어디든지? 뉴질랜드. 어디든지? 간다. 여기 어디야?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안녕하세요, 준. 안보. 여기는 몰라.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버거. 하나는 비프 버거고, 다른 하나는 피쉬 썸띵 블라블라인데 가격이 좀 셉니다. 맥주 요거 한 컵, 그리고 버거, 그리고 피쉬 이렇게 세 개에서 72불. 오 마이 갓, 비싸다 비싸. 맥주, 이거는 뉴질랜드 비어인데 이름을 제가 어디 있다. 없어? 정확히 무슨 비어인지 어떤 뉴질랜드 비어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이 살짝 시다 맛이 나는 게 가짝 달달한 느낌이 듭니다. 가짝 달달한 맛. 자, 여기 그레노치 바에서 여행 이틀차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피셔맨스 캐치고, 피셔맨스 캐치. 얘는 뭐야? 버거. 비프 버거. 뉴질랜드 이틀차 그레노치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 그레노치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조용하네요. 버거 먹어볼까? 우와, 버거 대박이야. 이거 이렇게 쓰는가? 응? 어떻게 먹어? 그레노치 버거. 와, 이거 크다. 너무 크다. 잘라야겠다. 하겠습니다. 대박 크다. 아, 잘 먹는데 이거? 배고파 그거? 피처맨 스케치. 맛있어. 엄청, 양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물가는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공휴일날은 세타지가 붙습니다. 15%.
그래놀이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20 minute walk and come back. 그래놀이 워크웨이입니다. 워크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놀이 워크웨이.